우리가 준비한 순서 맛있는 녀석들에게 묻는다. 이 순서가 있어요. 저희들에게 예. 미리 질문 좀 받으신 거죠? 받아놨습니다.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네.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. 네네네. 그 중에 이제 좀 몇 개를 딱 간추려셨는데 자, 첫 번째 질문이요. 한 입만 베스트 3 순위 정해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. 한 입만 베스트 3. 저는 사실 3위 정도에 최근에 있었던 김민경 씨의 코다리를 양배추에 싸먹은 거. 엄청났어요. 목젖까지 밀어넣었던 그때부터 김민경의 한 입만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거든요. 맞아요. 야, 정말 너무나 빨리 지금 그렇죠. 쭉 올라오고 있어요.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. 뒤질 수 그때 없죠. 양배추 싸움은 정말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, 저희가. 무시무시했죠. 저는. 아, 지금 뭐, 우리 내친 여러분들은 우동도. 민경 장군의 우동 편에도 한 입만이었거든요. 김민경. 그것도 굉장했다. 하지만 저는 양배추 한 3위라고 봅니다. 야, 여러분 쭉쭉 올라옵니다. 소통해야 돼요. 빨리빨리. 아, 좀 올려주세요. 예. 쭉쭉 올라옵니다.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 양반이 노안이 왔나?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 진짜. 아니, 이렇게 빠른 저는 이게 좀 약해요. 아, 약해요. 이 SNS랑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해요, 저 친구. 아, 그래요. 저는 말이죠. 신형 갈비탕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. 그렇게 이거 올라가냐? 빨리빨리 이거. 많이 오고. 이걸 다 읽으려면 정말 빨라져야 돼요. 아, 400명 돌파했습니다. 400명 돌파. 400명. 네. 2위 하나 정해주세요. 저는 저거 기억납니다. 뭐야? 우리 저 인터넷상에도 그 짤방도 많이 돌아다녔던 우리 문세윤 씨의 3단 두부 제육볶음. 3단 이렇게 사서 먹었던 거. 두부 제육 3단. 그 패러디도 많이 해갖고 많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그거 좋아해 주셨거든요. 그럼 1위는 지금 현재 저희 이 방에 들어가 계시는 네티즌 분들께 한번 쭉 한번 올려주시죠. 실제로 한 입만 어떤 한 입만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. 네. 아 에어컨 거가 뭐야? 제가 에어컨 거라고 했었어요. 그때, 그때 에어컨 두부 탑을 썰면서 한치 오천 없이 하기 위해서. 문 선생 국자도 올라오고 유민상 순두부 한 입만. 와. 20기 순두부. 20기형 순두부요. 뭐 욕 아니죠? 잠깐만 그렇게 쓰는 게 없는 것 같은데. 아 있네. 아 지금 분분한데요. 제가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부대찌개 많이 올라와요. 문세윤 씨가 숟가락이 껴서 껴서 있었네. 아직 맞아. 국자 부대찌개 때 한 입만 했던 부대찌개 문세윤의 부대찌개 한 입만이 1위로 선정했습니다. 그때 창조 예능을 제가 보여드렸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이영식 PD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창조 예능. 창조 예능. 손에 딱 껴가지고 국자를 콱 코로 갈 수 있었던. 기가 막.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이다. 다 그거를 다 알고 막 창조 예능이라고 먼저 쓰시고 그랬어 지금. 역시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을 많이 쓰세요.